안녕하세요. 다트TV 상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던 야마다 유키 선수의 시그니처 배럴이죠. 고메즈 11을 가져왔습니다. 이 야마다 유키 선수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고메즈라는 배럴 시리즈를 꾸준히 쭉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메즈 1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배럴인 고메즈 11까지 총 11개의 배럴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이 고메즈 11은 전작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야마다 유키 선수가 왜 이 배럴을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메즈 타입 11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박스 외형을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트레이더드 마크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적혀있는 스펙을 좀 보면은 95% 텅스텐에 22g, 그리고 총 길이가 52mm, 그리고 두께가 6.6m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드 콘돌 팁, 그리고 플라이트랑 샤프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래 전작인 고메즈 10까지는 콘도로 플라이트와 팁이 모두 들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냥 박스 두께를 보면은 콘도로 플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 샤프트와 접는 플라이트가 아마 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래 콘도로 플라이트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줬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줬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이제 박스를 좀 뜯어보면 역시 일반 그냥 트레이더드 샤프트와 접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접는 플레이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죠? 거의 번들로 들어있는 접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샤프트도 그냥 일반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럴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이번 고메즈 11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커팅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메즈 10 같은 경우는 트리플 링컷이 이렇게 촘촘하게 쭉쭉쭉쭉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고메즈 11 같은 경우는 이 그립 부분이죠. 보통은 이 부분을 그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마다 선수도 이 부분을 그립을 하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딱 링컷 3개만 굵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커팅을 바꾼 이유는 야마다 유키 선수가 일본 유튜브 채널인 TBTV라는 방송에 나와서 다트를 던지면서 커팅이 많이 없는 배럴을 던져봤나봐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야마다 유키 선수가 느낌이 꽤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배럴은 커팅이 많이 없는 배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그루브, 그러니까 커팅이 없는 배럴인 거죠. 그런 배럴은 자신이 어느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커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를 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야마다 유키 선수가 쉽게 비유를 해서 말해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원형으로 된 테이블을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더듬더듬 만지다 보면 내가 어느 위치를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라운드 형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를 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 테이블은 각지게 돼 있죠.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눈을 감고 만져봤을 때 이쪽은 위쪽, 그리고 이쪽은 모서리, 이쪽은 세로방향, 이쪽은 모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링컷을 넣은 의의가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손의 감각만으로도 배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링컷 3개만 딱 집어넣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중간 커팅은 그립을 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딱 닿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커팅, 이 커팅 같은 경우는 배럴을 이렇게 잡고 야마다 유키 선수는 중지를 여기에 얹어서 던지거든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커팅에 닿게끔 이렇게 해서 그립을 합니다. 이 야마다 유키 선수가 3핑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엄지와 검지가 닿고, 그리고 검지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검지 끝부분이 이 부분이 닿게 되고요. 그리고 중지가 이 앞에 프론트 부분에 있는 커팅을 닿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심플하게 딱 손이 닿을 곳만
커팅이 깎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시면 살짝 경사가 젖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경사가 되게끔 만든 이유는 예전에 이 고메즈 배럴 시리즈가요 스트레이트형으로 바뀌기 이전에 맨 처음 초기 모델부터 이 뒤쪽은 항상 경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다트를 던질 때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립을 했었을 때 요 부분도 이제 손에 실제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사가 있다라는 것은 어뢰형 배럴을 던지듯이 힘 전달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트를 앞으로 쭉 밀어 던지기 쉽게끔 여기에 경사를 살짝 집어넣은 거죠. 솔직히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에서 이 경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되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만큼 다트의 힘 전달을 쉽게 해주기 위한 야마다 유키 선수의 심플하고 세밀한 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럴의 무게는 22g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DMC의 세이버 스틸 모델이 이게 21g짜리 배럴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소프트 22g짜리를 제가 이제 곧 던져볼 텐데 얼마나 많이 체감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팅을 하고 던져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야마다 유키 선수 배럴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매를 했었던 콘도르 플라이트인데 이거를 세팅을 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같은 경우도요, 콘도르 얼티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뽑아서 셋업을 하면 요 정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꽤 길죠?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다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이 야마다 유키 선수의 스로잉 영상을 보고 다트를 굉장히 세게 던지는구나, 덩치가 아무래도 조금 있잖아요 야마다 유키 선수가. 그래서 약간 던지는 파워도 그렇고 다트가 날아가는 궤적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다트를 세게 던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고 부드럽게 다트를 잘 날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힘을 많이 빼고 다트의 힘 전달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로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거운 배럴을 던질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던지는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나 야마다 유키 선수처럼 부드럽게 잘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배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트 용품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트TV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